혁신성장 거점을 중심으로 서울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투자를 활성화해서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의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 지수인 국제금융센터 지수에서 지난해 서울이 128개 도시 중에 11위를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글로벌 창업 생태계 순위도 최초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2026년까지 5조 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사가 밀집한 강남구 테헤란로에 스타트업 투자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지원하는 서울 창업허브 스케일업 센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와 마포 일대를 디지털 금융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 핀테크와 블록체인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제2 서울 핀테크랩 운영을 마포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양재 AI 혁신지구 내에 인공지능 연구와 기업 지원 앵커 시설인 AI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청년 취업 상한학교도 올해 15군데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민선 8기의 주요 사업이 금년부터 본격화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혜로운 토끼처럼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새해에는 약자와 더 가까이 동행하는 서울, 세계인이 사랑하는 매력적인 서울, 모든 시민이 더 안전한 서울을 위해서 힘껏 뛰겠습니다. 2023년 개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